9월달 제 유튜브 수익 공개할 건데 참고로 방송 후원 수익 제외한 금액이에요. 자, 9월달 수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에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치지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치지직 주소 써놓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썰 보따라기 좀 가져왔어요. 오늘 이거 유튜각 잡으려고 여태까지 존버 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잠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5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거든요. 야, 조회수 45만원 나왔네. 대충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이거 게임하다가 어떤 잼민이가 저한테 패드립 성드립을 했어요. 너네 엄마 성기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나 패드립 성드립을 했어. 근데 내가 얘네 이제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리는 조건으로 고소를 안 하기로 했어. 내가 고소한다고 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자기 아버지 전화번호 준 게 아니라 지 친구 전화번호를 준 거야. 그래서 내 번호까지 유출이 됐어. 근데 얘가 이제 사정사정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랑 통화를 하게 됐어. 근데 이제 아버지의 반응이 레전드야. 야, 잘못 홍보를 안 하는지 모르는지. 네. 전화 통화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음부터 안 오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애가 뭐 좀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애가 뭐 모르니까 한번 봐달라 이렇게 씨발 막 나를 조롱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소를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후기 영상 올릴 생각 없었거든요. 아직까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이후 어떻게 상황이 됐냐. 그 잼민이의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 저 그 내온 누나인데 저희 아빠한테 전화번호 물어봤거든요. 혹시 실례가 되면 대화 조금 가능할까요? 자격증 준비 때문에 동생 소식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말했어. 누나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미성년자시면 대화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임시신고를 넣었으면 남은 건 증거자로 이제 고소할 거다. 미성년자시라면 더더욱 대화 나눌 가치가 없다. 나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이 내온 누나한테. 근데 이제 이후에 연락이 이렇게 오더라고. 18살이긴 한데 저희 한부모 가족이라, 그러니까 이제 감성팔이를 하는 거야. 아버지밖에 안 계셔서 아버님 말고는 대화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소식 듣고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냄새님한테 패드립 색드립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한부모 가정이라 아버님 혼자 저랑 제 동생을 키우시고 계시거든요. 아버지 투잡을 뛴다. 동생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 죄송하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막 사정사정을 해요. 저한테 봐달라고. 동생이 엄마 없이 자라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아들이라 오냐오냐 키웠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통제가 잘 안 된다. 그래도 앞으로는 동생하고 비슷한 나이니까 앞으로 안 그러게 잘 달래보겠다. 영상 보니 아버님이 어린인가 봐달라고 하신 건 어리석은 발언인 거 안다. 근데 직접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라고 동생한테 직접 전화해 사과드리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생 법정 대리인은 아니지만 꼭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바를 시작해서 월급 나오면 작은 돈이라도, 그러니까 합의금을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봐달라고.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더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한부모가 좀 출신이거든요. 이에 대해 상반되는 친누나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아버님도 너무 믿고 나한테 패드립 색드립했던 내용도 족같긴 했는데, 이런 환경에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고생을 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좀 안타깝게도 빨리 어른이 돼요. 이게 원래 이 누나분도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어른이 됐잖아. 그렇죠, 있잖아. 일단 나한테 사과를 하고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합의 조건, 발로란트 계정 삭제 플러스 반성문. 발로란트 계정 삭제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반성문. 그리고 냄새 FM 코리아 사건 기억하시는 분, 그 전설의 마마보이. FM에서 400명, 투제겔에서 100명 고소함. 그니까 이 중에 한 30명은 이미 잡았고, 워낙 이제 몇백명한테 고소장을 날린 거라서 이게 오래 걸려. 님들 추적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30명은 이미 잡았어. 근데 씨발년들이 하나같이 나한테 막상 고소하니까 어이구 냄새기 죄송합니다 죽을 죄송.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사이버 레카새끼들한테 대한 할 말이 있어요. 이 씨발년들 나 여태까지 이 근질근질 했어요 진짜. 이 사이버 레카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이 마바보이 사건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군 제트가 여러 번 잠수를 했어. 한 3번. 근데 나는 정중히 게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 잠수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요구했잖아. 제트 게임 좀 하세. 근데 나 욕 한마디 안 했어 여기까지. 근데 이제 제트가 변명을 해요. 나 하고 있는데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네, 중간중간 계속 잠수하지 않음. 방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 한 번밖에 잠수를 안 탔다. 근데 하는 소리가 왜 죽고 갑자기 시비 걸어? 맞는데요 레이나님? 왜 죽고 나서 시비를 걸어? 시비가 아니라 있는 말만 한 겁니다. 방금 라운드 빼고 방금 근데 또 거짓말을 하자. 방금 라운드 빼고 멈춘 적이 어딨냐?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말해. 아까 님이 5% 뺏고 나서 자 한 번 안 먹고 잠수 때린 거, 그리고 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게임 시작하자면 3초만 기다리고 9번? 그리고 방금 5% 3번! 3번 맞는데요? 3번 맞잖아. 제가 뭐 없는 소리 했어요? 욕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트가 잠수를 탔으니까 내가 원했던 반응. 아 그렇네, 미안합니다. 근데 이 제트 마마보이 년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게 어떻게 봐서 시비 걸는 거야? 게임을 해달라고 하라는 게 어떻게 시비예요?
어, 레이나는 유튜버예요 혹시? 레이나는 유튜버예요 혹시? 아 유튜버하고 말하는 논쟁이 있어서 왜 벗어나고 갑자기 유튜버 소리가 왜... 왜 뜬금없는 개소리를 하냐? 네가 지금 네가 지금 잠수한 거에 대해서 논점을 잡혀 있는데 말했어! 왜 나오는 거야? 이거 혹시 냄새 유튜브예요? 냄새 유튜브예요? 씨발 곽초롱 빙해가지고 님 냄새 유튜브예요? 가오 존나 잡잖아! 말이 안 통하네. 맞지? 말이 안 통하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차단하고 할게요. 차단하고 할게요. 이게 씨발 잠수 세 번 탄 사람 내 반응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꼽을 주고 있잖아요. 곽초롱 이 새끼가. 그래서 이후에 내가 욕을 존나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이버 레카 새끼들이 어떻게 영상을 만들었냐면은 한테가 불러서 잠수 좀 탈게요라는 제목으로 발로란트 랭크 게임 도중 30초간 자리를 비운 일반인 유저를 지속적으로 마마보이라고 비하하며 조리돌림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중간 과정을 빼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욕받은 게 아니라 이 제트가 사과를 안 하고 적반하장으로 말을 하니까 그 이후에 욕설을 한 건데 마치 잠수를 했다 이유 단 한 개만으로 내가 계속 욕한 놈 미친놈을 만들었어요. 이 이슈 선생 씨발년이 이거.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싹 빼놓고 나한테 불리하게 영상을 만들었다니까 이 사이버 레카 씨발년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구제역 알죠? 그러니까 이 사이버 레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구제역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은 재밌는 영상 많아요. 밥도 먹고 실험도 하고 게임도 할 거예요. 처음부터 사이버 레카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사이버 레카들은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목적이 있잖아. 재미라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게임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그러니까 목적이 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쇼츠를 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 사이버 레카 새끼들은 재능이 없는 새끼들이야.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유머 감각의 재능도 없어. 그렇다고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야. 말을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야.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야. 이 모든 부분에서 재능이 없으니까 남을 까는 존나 쉽잖아. 그냥 이슈화 시켜서 남 불행을 핏빨아 먹으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거잖아. 사람들을 웃길 자신이 없으니까 비겁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거야. 이런 사이버 레카트들이 왜 불법이냐.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바람을 폈어? 근데 그 여자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 냄새 이 새끼 바람 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일지언정 폭로로 인해서 내 명예가 실추되잖아. 그러니까 폭로가 불가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듯이 한국인이면 한국 법을 지키는 게 맞잖아. 근데 이 사이버 레카 새끼들은 쓰레기만도 못한 컨텐츠로 돈을 벌고 인지도를 모으고 있어. 왜 와이? 웃기는 재능이 없으니까. 순수 실력으로 방송이 잘 될 재능이 없으니까. 뭐 남들은 비응신이라서 사이버 레카 안 하는 줄 암? 영상을 제대로 만들 모르겠어. 근데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자 나한테 존나 불리하게 이슈 선생 이 씨발려라 이것도 있어요. 유튜버 냄새 논란 한 번 아... 와 내 얼굴을 왜 박냐 씹새. 볼까? 발로란트 경쟁 전투 잠수를 한 일반인과 시비가 붙은 것인데 당시 일반인은 부모님 부탁으로 인해 잠수를 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일반인은 냄새에게 욕을 먹고 봐봐 이 새끼도 중간 과정을 삭제했잖아. 중간 과정 안 해주잖아. 내가 그냥 잠수 타서 욕한 거야? 아니야 제트가 잠수 때리고 씨발 거짓말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님 냄새요 차단할게요 곽초롱 빙의하니까 내가 화가 나 안 나. 해당 영상을 본 일반인은 삭제 요청을 했지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아 그러니까 일반인이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 않나. 이것도 존나 웃긴 게 이 마마보이 이 제트가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면 내가 왜 영상을 내려야 해? 해당 영상에 제트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는 것도 없어. 법적으로 바라봤을 때 난 불법 행위를 한 게 없어. 발로란트는 유튜브를 허용하고 있고 제 2차 창작물 영상 만드는 걸 허용하고 있잖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내가 영상 만들고 있는 걸 허용했어. 왜 이 마마보이 제트가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면 내가 내려야 해? 영상을 내릴 권한은 니한테 없어 제트. 결국 본인 업보로 멸망한 케이스. 본인 업보로 멸망한 케이스라고. 아 기다려봐 나 이거 자료 가져올라는 게 씨발. 일단 기본적인 유튜브 시스템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영상을 몇천 개 올렸잖아 유튜브에. 그러면은 오늘 업로드된 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오든 말든 알 바 아니야. 왜냐면 과거에 올렸던 몇천 개의 영상들 계속 조회수가 오르니까 연금처럼. 9월달 제 유튜브 수익 공개할 건데 참고로 방송 후원 수익 제외한 금액이에요. 자 9월달 수익입니다. 2,272만원. 내가 궁금한 게 있어. 한 달에 2,200만원에다가 후원 수익 별도? 이런 수익을 벌어들이는 내가 멸망한 걸까? 아니면 자식 새끼 애지중지 하면서 찹쌀떡 장사해서 키워놨건만 커서 한다는 게 사이버 레카지 처하는 너네 가족 마음이 멸망일까? 아 자 몰라서 그래. 누가 멸망이에요 님들? 구제역 형님 왔고.
와. 아 근데 잘생겼어 진짜로. 그리고 카라큘라님. 나고 할 줄 알았네. 우리 카라큘라님 외모. 싫어요. 와. 아니 근데 진짜 사이버 레카분들은 다들 너무 잘생겼어 진짜. 아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형님들? 관상이 다 똑같아. 그니까 너무 미남형이야. 아 맞다 호영스 나 이분도 있어. 이분 영상도 봤어. 발로란트 유튜버인데 랭크 게임 중 팀원이 잠수를 타서 엄청나게 욕을 했다. 한 커뮤니티에서. 와 이분도 중간 과정을 말 안 해. 그냥 진짜로 이 사이버 레카 새끼들이 내가 그냥 미친놈으로 만들어버렸어. 뭐야 이분 신상 있는데? 어 아프리카 TV. 뭐야 이분은 사이버 레카한테 대놓고 이 신상을 공개했네? 아 이분 고소할게요 이분은. 아 몰라 나 처음 알았어. 하우스님 본인 고소할게요 본인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채널 메인 화면에서 이 영상. 아 또 뻔해 스토리 따라하는 거 진부해 진짜. 그러니까 이 사이버 레카 새끼들은 진짜 기생충이 맞다니까. 남의 컨텐츠를 베끼거나 남 까서 비겁하게 돈 벌잖아. 냄새가 평소에 잼민이들이랑 욕 배틀 하는 거 이건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되려면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모두 특정성이 성립이 안 돼요. 나한테 욕 먹는 사람의 신상 정보가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난 불법 행위가 아니야. 내가 평소에 잼민들 참격하는 거 물론. 아무튼 사이버 레카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 하는데 재능이 없으면 그냥 유튜브를 하지 마요. 서버 낭비를 하지 말라고. 내가 재밌으니까 이 정도 조회수와 이 정도 명예를 얻었을 거 아니야. 나는 뭐 병신 새끼랑 사이버 레카 안 하는 줄 알아? 난 그렇게 비겁하게 돈 벌기가 싫어. 나는 오로지 내 순수 재미 내가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싶을 뿐이야. 병신이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응? 이 사이버 레카 새끼들아 제발 나가 죽어줘. 아 시원해 진짜. 여태까지 이런 말이 너무 말하고 싶었어. 한 번쯤은 진짜 이렇게 속편하게 말하고 싶었어요.